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젠지랑 T1이랑 야무지게 경기를 해서 제가 이제 T1 원딜 구매하시는 시점으로 제가 한번 어떻게 이제 우승을 하게 됐고 어떻게 포지션을 저렇게 잘 잡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대단하지만 제 눈으로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드려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릴 것 같아서 한번 봐드릴게요. 템트리 선택이나 포지션 선택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하이라이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전 첫판 보자마자 케이틀린 럭스랑 이즈카르마 보자마자 아 이거 좆됐다 바텀에서 킬 존나 나오겠다. 왜냐면 이즈카르마랑 케이틀린 럭스는요 이즈카르마가 유리하거든요. 라인 미는 거나 그런 면에서. 근데 럭스가 한번 받아칠 기회가 있어요. 그냥 Q 맞추면 원컴이에요. 이즈카르마가 이즈는 정화들어서 상관없는데 카르마가 원컴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LCK에서 캐틀이 넣고 먹었는데도 캐틀이 벤을 먹었던 이유가 캐틀 럭스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보면 케이리아가 좀 기분 안 좋게 시작하긴 하거든요. 만트라 Q 이게 되게 중요한데 초반에 맞고 시작하고 기발든 이유는 카르마 대 이즈라서 캐틀이 좀 불리해요. 캐틀은 라인 미는 애한테 약하거든요. 자기도 라인을 밀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라인 푸시가 빠르면 그래가지고 기발 들고 스킬 피하려고. 근데 이렇게 되면 만트라 Q가 빠져서 라인을 먼저 밀 수도 있어 캐리아가. 왜냐면 캐리아 스킬은 미니언한테 들어가거든요. 20% 빠졌습니다. 그래서 2렙 찍으려고 서로 이제 스킬을 보면 서폿이 왼쪽으로 빠지고 스킬 안 맞으려고 라인을 밀잖아요. 2렙이 중요해서 스킬사 싸움이 정말 치열할 거고요. 방금 카르마 Q 이거 들어가면 좀 크다. 보세요 서로 라인 엄청 밀죠. 이제 이거 먹으면 2렙이거든요. 서로 무빙이 다르죠. 어떻게 돼요? 서로 킬각 보는 거예요. 카르마도 안 무빙 치고 조금씩 캐리아도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무빙 치면서 만약에 제 생각에 리엔지가 이거 반응해서 안 죽었으면 저는 T1이 게임 졌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근데 그나마 리엔지가 조금 안 피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마현씨가 좀 되게 침착했던 게 좀 보통 여기서 덫을 여기다 하나 깔아놓고 럭스를 더 칠 생각을 하는데 치고 덫을 하나 여기서 평타 풀타임 때 여기 하나 더 깔아서 이지리얼 좀 밟게 한 게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지리얼이 여기서 이거 밟아가지고 플래시가 빠지거든요. 이게 좀 컸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서로 너무 잘했죠. 근데 진짜로 내가 좀 생각을 해본 게 있는 게 카르마도 정화 들면 얘네 둘한테 라인을 질 수가 없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정화를 안 드는 게 아 이게 위에 싸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옛날에 프로게이머 했을 때 이즈 카르마 대 캐틀럭스면요 카르마도 정화를 들면 좀 리스크 있긴 한 아니가 위에 싸움할 때 좀 불편하긴 한데 2대2는 절대 안 지거든. 왜냐면 럭스 Q를 맞았을 때 캐틀이 덫을 깔아서 그게 좋은 건데 그게 뭐만 된다 해야 되나? 엉덩이 무겁게 안 내리면 어떻게 돼? 뒤쳐서 진짜 다시 한번 덮밥 걸렸고요. 진짜 아쉬웠다. 이거 그렇죠. 카르마 타워 맞을 때 딱 노려가지고. 근데 내가 원딜이었으면 나는 여기서 그냥 플래시하고 더 깔았을 것 같거든? 근데 이거 소통이 잘 안 된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구마윤씨 더 밟았으면 바로 킬이었거든요. 구마윤씨 입장에서는 저게 타워에 맞을 줄 몰랐나. 왜냐면 타워에 안 맞았으면 이게 킬각은 아니거든. 그래서 천천히 한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구마윤씨 풀로 저거 호응했으면 잡았겠다. 그래도 캐리아가 잘했다. 근데 좀 좋았던 게 내 생각에는 구마윤씨가 파밍 열심히 해서 이 코어가 나왔고 그냥 구마윤씨가 세지 않 많은 타이밍에 킬을 먹어서 도미닝이 빨리 나온 게 커요. 제 생각에 잘 보세요. 지금 보면요 저 이 코어로 저 볼리베어랑 오른 템포 보세요. 저걸 뚫 수가 있다? 절대 못 뚫어요. 뚫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뚫어? 저거 막말로 30대 때려도 안 죽어요 둘 다. 근데 여기 보시면 더 밟고 이런 거 킬 캐치 능력이 좋아요. 왜냐면 카멜 더 먹으려고 여기서 Q 한번 싹 긁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아 이게 근데 내가 구마실을 너무 막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커. 이제 양보 안 해주는 건데 양보해달라는 말도 안 했겠지만 당연히 이게 보면 이게 빅토르 존나 끝나는 타이밍에 Q 이거 은근 미스 많이 나요. 근데 이런 거 먹고 크는 게 큰 거야. 근데 500원 먹었지? 이러면 턱이 빨리 나와. 그 다음에 싸움을 보면요 구마윤씨가 지금 블리베어랑 오른쪽에서 안 싸우잖아요. 이게 T1의 설계인지 모르겠는데 안 싸워. 절대 안 싸우더라고. 아 이거 더 잘 깎으니 예쁘게 깔아놨습니다. 더 또 야무지게 여기 다섯 개 깔아놨어. 무빙 제한 이쪽으로 이 왼쪽으로 제한됐죠. 강타 싸움으로 가나요? 오, 바로 옆에 이 더 예쁘게 깔아놨네. 세우스 지니 달려버렸죠? 빅토르 쪽? 딜이 방금 보셨죠? 오른한테 치명타 터지는데 113바퀴 안 박히는 거 봐봐요. 빅토르 쪽? 빅토르 쪽? 아 113 박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밖에 안 박혀요. 안 죽어요. 근데 빅토르가 버티면서 근데 여기 덫을 잘 깔면서 하이트냐고 대발사 이거 먹고 좋은 게 지금 블러가 여기서 비전이 빠졌거든요?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 비전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비전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 빼내요. 네. 제가 만약에 저기서 케이틀린이었으면 이제 좀만 더 나왔다? 지금 케이틀린 보시면 여기서 헤드샷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연사포로 탁 한 대 치면 피 이 정도 남을 거예요. 팀원도 터지면 하지만 더 오지 않네요. 근데 바론이 좀 감정적으로 치다가 버스
얘도 도마시 그나마 여기 도밍 나온 상태였거든요. 나 돌풍에 이른 체력 제일 많은 애한테 많이 무조건 확정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헤드샷 이거 충전해 있는 거 좀 큰 거 같아요. 헤드샷에 연사포 돌풍? 이거 좋은 판단? 2Q평? 좋았죠? 더 깔고? 이 정도면 그래도 뒤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생각인데요? 이거 룽가가 빨리면 마나 없거든요. 빅토르 여기서 킹캐치 야무지게 구만씨가 너무 성장을 잘했어. 그래서 이 판에는 뭐 할 땐간에 너무 한 번에 확 잘 커버렸대. 나는 내가 티1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냥 구만씨가 약한 타이밍에 안 싸워주고 이렇게 키워준 게 큰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라이즈가 가능한 건가? 라이즈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라이즈가 좀 킬 양보까지는 아니어도 만들어주는 게 좀 큰 것 같아. 빨리 이동해서 1점 이제는 딜 엄청 잘 나와. 그래서 고민 나오면 금방 죽거든요. 그 다음에 존야 같은 거 빨면 이제 더 빨아놓으면 평타가 막 564 덫 하나 더 막 아 이거 존야 너무 좋아요. 케이틀린 그 다음 지금 여기 헤드샷 있는 거거든요. 총알 빛나죠? 제가 말했죠? 이즈리얼이랑 캐틀고도 이걸 핀 쳐맞으면 피 이렇게 난다고. 지금은 템 더 떠서 아까보다 더 당한 건데 반피 나가잖아요. 이게 후반 가면 뭐가 있든 간에 이즈리얼이랑 캐릭보다는 치명타 캐릭터고 한 대 한 대씩 치기가 좋아가지고 캐릭터님 포지션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 덫 하나 깔아놓고 이게 묶여있긴 한데 계속 딜하고 더 타고 더 깔고 빅토르 체력이 너무 치고 여기 이 스킬로 한번 거리 벌리고 앞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리 조절하면서 연사포로 한 대 때려주고 다 때려잡아야 되는데 페이틀린 이거 딜하면은 그리고 라이즈도 방금도 이제 계속 바쁘다가 돌풍을 안 빼놓고 지금 보시면 상대방 여기 두 명이 도와줄 수 없는 위치가 되자마자 돌풍으로 평타 치는 거 보이세요? 저는 이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3자 입장에서 여기 위에서 보니까 좀 쉽긴 한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좀 이게 어렵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캐틀 화면 개인 시점으로 보면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케이튼 입장에서 이제 라이즈가 이 친구 마크하고 오른이 공포 걸리는 시점에 앞대시 써가지고 바로 이즈리얼 노려서 죽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겼어. 그 다음에 그 다음 판으로 가면 뱀빙만 보면 징크스가 딜하기가 좀 귀찮은 게 징크스가 이 판에 좀 힘들었던 게 자야가 카운터예요 징크스. 그죠? 그 다음 알리스타도 카운터예요 카운터. 좀 힘든 조합. 그래서 이 판에 조금 뻘끄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징크스라고 가정을 하면. 근데 초반에 알리가 세진 않아요. 초반에 알리가 세진 않아서 이렇게 초반에 딜견 해놓고 때리는 거는 상당히 좋았지 않았나. 지금 이것도 내 생각에는 구만씨가 힐 썼던 이유가 상대방 여기서 힐을 빼놓으면요 변수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 이거 힐 남아있어도 힐 쓰면 상대 칠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치속이 터져있어서. 근데 저게 안 됐네. CM을 때문에 그런가? 특히 서로 회복 빼놓으면 라인을 주도권 있는 조합이 좋아서. 아니 이게 근데 나는 근데 룰러가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 이게 있네. 나 캐리어가 진짜 잘한 거긴 한데 이게 끌리냐? 나 좀 억울할 것 같긴 해. 구마윤씨 징크스 칭찬할게. 아 물론 다 칭찬을 하지만 덫을 진짜 잘 깔아. 덫을 상대방이 못 빠지는 위치에 잘 깐다구나. 이런 것도 딱 왼쪽 무빙 제한 두 개 딱 이렇게 깔아버리고. 아 저걸 땡기는 것도 참. 네, 방간자야가 징크스 상대로 좋아요. 징크스가 뚜벅이라 방간자야 같은 거 나오면 진짜 짱나거든요. 이것도 지금 직 가는 거 리엔제가 끊을 거 아니니까 떡 나는 구만시 거 보고 배웠어요. 저 덫 가는 거를.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보면 나도 저런 거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이런 거 무빙 제한 더 가지고 이 왼쪽으로 무빙 시키는 게 좀 큰 거 같아. 그 다음에 이거는 센스 있게 노틸러스가 앞으로 안 가는 게 알리스타 W로 이렇게 가면 거리 주는 거니까 거리 안 주다가 죽을 때쯤에 땡기죠. 못하는 서포터였으면 저거 W 그냥 거리 주거든? 근데 못하지 않으니까 잘하니까 알리 W 거리 안 주고 이렇게 죽을 때쯤에 Q로 끌어버리는 거 너무 좋아요. 서로 너무 잘한다. 아 이게 근데 진짜 최대 사거리에서 끌린 거거든요? 와 끌렸다. 나이스요 잡았다 거의. 잘 볼게 일단. 아 근데 진짜 나 알리스타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마공점멸 들면 상대방 마공점멸 보여서 아 얘 플래시 없다라는 거 체크도 잘 되고 알리스타 자체가 몸이 약해서 궁이 없으면 그래서 만나면 뚜벅이라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거 좀 캐치 잘하다가 중간에 방심해서 T1이 알리를 자르다가 잘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알리 단점이 있다면 좀 이런 거 시야 혼자 잡다가 있으면 빠져버릴 수 없다. 여기 내가 말한 게 이거지. 알리스타 혼자 있는 거 잘려다가 알리 입장에서 뭐 조금만 더
이것도 반응 잘했는데. 근데 초비배요? 빨리 위험해요. 네. 여기 후에는 뭔가 원딜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게 원딜은 이미 이 조합의 카운터라서 원딜이 지켜주는 거 아니면 못 이기는데 징크스가 좀 이제 답답한 상황이 된 거 같아. 그냥 내가 보는데 여기서 캐리아가 너무 잘해가지고 한번 이기거든요. 아 나는 이길 각이 안 보이는데 캐리아가 저렇게 하길래 와 너무 잘한다. 근데 조합 보면요 아칼리라는 게 있으면요 징크스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먼저 물어야 돼요. 방금처럼 상대방이 먼저 들어오면서 싸우면서 받기에는 이 조합이 받는 조합이 아니거든요. 이 T1 조합이 보실 줄 아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게 징크스가 한 명을 빨리 신난다 빵 하고 터져야지 게임을 이겨요. 근데 이제 알리는 녹지 않고 니신 어그로 아리랑 뺄 수 있고 아칼리도 어그로가 빼져서 T1이 받으면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캐리아가 일단 마크 중. 네, 아, 제일 좋았던 게 나 이때 구만씨가 돌풍 쿨이었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러면 네 초비 4초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아, 저거 안 죽었으면 안 되는데 보면 앞라인 잡아줄 게 애매한 게 노틸러스가 뭔가 이제 몸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가지고 뭔가 몸 잡기가 애매해서 페이커가 여기서 빨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징크스가 무조건 녹이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징크스가 패시브가 터져야지 이기는 캐릭터라. 아니 보면 네, 구만씨가 진짜 잘하는 게 그냥 말했잖아. 구만씨가 딜하기 하는 게 그러니까 니신이 뚜벅이 같은 거 사기도 쉽고 봐봐 여기 구만씨 음파 맞았죠? 뒤로 차이고 아칼리가 여기서 비비는데 와 이거 플래시 아니 잠깐만 너무 잘하는데 이 상황에서 나 같으면 싸발 플래시를 나는 하류원들이라 여기서 이거를 이쪽으로 붙어서 플래시 1로 쓸 것 같은데 얘는 왜 앞으로 갔냐? 아니, 나였으면요 전 이렇게 못해요. 보통 이 위로 넘어가야 정상 아니야? 이 마우스 쪽으로? 1로 넘어가네?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이거 살아 그 다음에 고마워 여기 살걸? 지금 보면 못 들어오기 여기 두 명 막한 거거든? 살았어 여기서. 이 판에 원딜이 힘을 써줄 조합이 아니라서 너무 아쉬웠어 그냥. 5명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띄워서 한 번 더 한 번 더 나머비가 또 한 번 어그로 그래 다이라가 다이라가 좀 매서워요. 한 번 없어 이런 한 번이 위험한데요. 초비 위험한데 초비 긁혔어요. 하지만 도망갈 수 있나요? 그래 구마시가 구마시도 지금 보시면 이 왼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구마시가 돌풍이 있고 상대방 여기 다 그냥 피라서 한 명만 빨리 잡아도 신나가 터져서 거리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조 터뜨리고 한 대 딱 때렸는데 이것도 이게 반응 속도가 진짜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자연스럽게 날라오는 동시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하는 거냐면 이게 실력이 안 좋으면요 이게 돌풍이 날라와지면서 니신이 뒤로 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징크스만 뒤로 가지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돌풍을 0.3초만 빨리 써도 니신이 뒤로 다 여기 다 따라가질 거야. 이해했어요? 여기서 원래 니신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원래 죽어도 마땅한 거거든? 왜냐면 여기서 구마씨가 턴 빼준 거야 어찌 보면. 근데 아칼리 싸발 걔 억가죠? 아 이게 아칼리가 이래서 싫어. 그러니까 아, 징크스가 뭘 해도 죽어야 돼. 그래서 먼저 물어야 되는데 원딜 두 명이라 저게. 그다음에 후에는 좀 무리하면서 이게 징크스도 팀이 다 들어가니까 앞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가 아까도 말했죠? 먼저 무는 건 좋은데 이게 빨려 들어가는 포지션보다는 징크스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 명을 죽이면서 신난다가 터져야 되는데 지금 신난다가 안 터지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애매하단 말이야. 뒤에 서 있기에는 저기 니신 알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조합을 앞에 있는 거 녹이면서 신나다 터지고 이제 밀어 붙여야 되는데 빨려 들어가는 거보다 안 됐어. 이 판에는 징크스가 기발 든 이유는 그냥 둘 다 견제형이라 기발 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약간 물어봐서 라인즈만 따지고 보면 자야 유미 대 탄겐치 대 징크스? 징크스가 유리해요. 왜냐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유미가 라인전 할 때 자야가 탄겐치한테 받는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데 이 판에 처음인가? 그쯤에 탄겐치가 한번 실수해가지고 딜교환이 망하거든요. 그 이후로 조금 이제 망해가지고 유미 대처법이 솔랭에서 챌린저 쪽에서는 유미가 로밍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로밍을 다녀요 서포터가. 이 판에 그렇더라고. 이 판에는 봐봐 이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이게 타워에 걸렸어. 룰러도 좀 잘했어. 룰러도 이거 딱 모으는 타이밍도 너무 완벽했고 이래서 라인전 망했어. 원래 지금 보면 라인전 구도가 불리하지 않거든 이게. 근데 이거 실수 때문에 조금 망했어. 바텀 한번 실수하면 망한단 말이야. 구마씨 오른쪽 맵 보세요. 지금 2대1 상황에서 구마씨가 지금 뒤로 빠지거든요. 뒤로 빠져서 저게 근데 여러분들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좀 큰 게 이게 궁이 시야가 있으면 반응을 해요.
근데 고마이시 무빙을 보면 뒤로 쭉 빠지잖아요. 그죠? 뒤로 쭉 빠지고 이 대각선 쪽으로 지금 작골 쪽으로 빠져서 여기서 날리는 게 시야가 안 보이는 데서 궁이 날아가면 반응을 못해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서 쓰면 반응을 하지. 어? 저 지금 날아간다 하면서 센스있게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고마이시 지금 라인전에서 말린 상태여가지고 지금 미니언 10개 차이 나고 탕겐치가 로밍 갔는데 자기가 커야 되는데 저기서 자기가 벌었어 그걸 시간을 작골 먹고 있죠 지금도 고마이시가 2대1이라. 왜냐면 이판 T1이 완전 상체 게임 해가지고 징크스 버리고 게임 했거든. 근데 저게 진짜 커. 혼자 크는 게 보이진 않지만 라인드는 스킬을 많이 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개인 화면을 볼 수는 없어서 좀 아쉽지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바텀 보시면요 지금 징크스가 오른쪽 아래 좀 집중해보세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지금 타워 안에서 받아먹는데 저기서 지금 구마유씨가 자야한테 피가 안 달고 있잖아요. 왼쪽 보시면 보시겠지만 피가 안 달잖아요. 원래 유미랑 자야면요 스킬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스킬 안 맞고 저기서 계속 받아먹는 거 자체가 그래도 조금 저기 커요 생각보다. 그죠? 피가 안 빠지고 계속 살고 다이브를 안 당하잖아요. 2대1로 보통 2대1이면 다이브가 당해요. 근데 안 당하잖아요. 이게 영향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보이진 않겠지만 자야 Q를 피했거나 유미 Q를 피해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리고 왜 카운터라고 했냐면요 이런 거? 이렇게 QE만 맞아도 그냥 징크스피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자야한테 너무 짜증나. 이거는 포지션을 안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징크스가. 왜냐면 안 밖으로 나오면 카메라한테 밀려서 징크스가 욕 먹어도 패시브가 터지거든요 끝난다고. 안으로 잡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는 것이 나아요. 징크스를 계속 뽑은 이유는 제가 보기엔 구마유씨가 그냥 팀 색깔이 맞는 것 같아요. 징크스가 구마유씨가 이런 평타류 원딜 해주는 게 팀한테 많이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든 간에 보험이 하나 있잖아요 치명타 원딜 하나 하면. 물론 구마유씨가 자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픽밴을 분석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이것도 좀 보면 왼쪽 위로 빠질 준비하고 있고 안으로 쪼여지면 이제 유미랑 이제 카밀이 쪼여버리니까 W 맞추는 것도 좋았고 대포로 계속 치다가 내가 보기엔 여기서 치만 다 터졌으면 룰로 죽을 만했는데 그죠? 플래시 잘 썼는데 고마유씨가 고마유씨가 평타 안 쉬는 걸 계속 보셔야 돼요. 진짜 평타를 거의 안 쉬거든요. 거리가 나오면 무조건 쳐. 고마유씨 장점이 에임 카이팅 하면 진짜 사거리 나오면 무조건 쳐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궁 날리는 것도 아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 근데 시야가 없는데 이걸 맞추냐. 아 나 여기서 심장이 벌렁했다니까. 아 나 여기서 아 룰러가 저 포지션이 아 그니까 룰러도 잘했어. 이게 보면 룰러가 저쪽에 있었잖아 구매하시 이거 선푸시하는 거 막으려고. 어 아, 이렇게 되고? 와 이거 좆됐다. 와 왜냐면 카민이 이 플래시 박았거든 여기서. 아 좆됐는데? 아 이거 구매하시 죽나? 와 이거 안 죽어가지고 와 진짜 조졌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나 여기서도 좀 생각했어. 내가 만약에 여기 T1이다? 아 오히려 상대방이 바론을 치면 우리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상대방이 바론을 치기 좋은 조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이 생각도 했어. 아 얘네 바론 치면 오히려 우리가 가마싸기 좋다 생각했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확 잡아먹기? 왜냐면 포킹하고 아리가 빼주고 징크스가 1킬만 먹으면 할만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방치잖아. 여기서 왼쪽에서 제우스랑 오너가 좀 잘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원디 시점에서 보면요 구마유씨가 손이 존나 빠른 게 물론 내가 보기엔 오너 제우스 거기서 70% 했거든? 근데 구마유씨가 손가락이 빠르다는 게 느껴지는 게 시야 없는 데서 들어오는데 A를 누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 평타 한 방까지 인정. 두 방이 나가네 저게? 저기 손이 얼마나 빠른 거지? 두 방 치고 피 좀 뺀 다음에 유미 힐턴 뺐지? 여기서도 얘가 좀 진짜 잘하는 게 여기 보면서 궁 쓰고 바로 여기 반응을 하면서 평타를 치 이런 게 너무 커 봐봐. 유미 힐 빠지고 르블랑 패시브 빠지고 이거 엄청 커. 그 다음에 힐로 도움 닦기로 앞으로 가고 덫을 여기다 까는 이유 지금 르블랑이 궁으로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봐봐 이게 덫을 지금 여기 앞으로 까면 르블랑 W 들어오다가 이제 걸려요 저게.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했지 이지리얼 W를 여기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다 Q 쓰는 느낌 봐봐. 구나이시도 평타는 여기로 날아가고 있는데 오른쪽 눈으로 W 여기다 쓰고 있잖아. 이게 크다는 거야. 이래서 챌린저 원딜들이 눈이 세 개라는 이유가 이거지. 이게 보면 눈이 세 개야. 왼쪽 보면서 오른쪽도 보고 이 오른쪽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왼쪽 치면서 이 오른쪽이 날리면서 치고 이미 평타 또 그러니까 이미 평타는 또 르블랑한테 더 나갔어. 그러니까 W 쓰고 한대 두 대 안에 더 날라 마지막에 날라갔지. 아 이거 개피 남았지? 그 다음에 여기다 더 치고 그 다음에 니신 치고 이게 보면 그러니까 오너 제우스가 잘한 것도 맞는데 원딜이 구만시 하는 거 아닌데 이게 엄청
디테일이 허비여요 이게 생각보다. 구만시 최대 장점이 뭐냐면 평타 10대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10대를 쳐. 한 대만 놓쳐도 손해를 볼 수 있거든? 한 대만 놓쳐도? 근데 10대를 다 쳐. 10대를 리더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볼 때마다 아, 배울 게 많아. 원딜은 평타가 중요하다. 구만시가 평타를 안 쉬니까. 여기서 티원이 원래 이긴 경기를 좀 더 힘들게 이긴 했지만 잘 이겼죠. 제우스랑 오너도 잘했어요. 제우스 오너도 왼쪽에서 저렇게 안 해줬으면 못 이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유미 자야가 나왔고 똑같이 기발 징크스 나왔는데 아까랑은 좀 달라. 탕겐치랑 느낌이 다른 게 탕겐치는 좀 귀찮거든요. 캐릭터가 유지력도 좋고. 근데 쓰레쉬는 유미 자야가 쉬운데 상체가 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포식자 쓰레쉬면 저게 상체 엄청 도와주겠다는 마인드라 하여튼 내가 보기 원딜 좀 게임에 관여를 한 거는 안 죽었다? 라인전에서 2대1로 잘? 근데 죽긴 죽어 이판에는 솔직히 말하면 제우스가 잘했어. 제우스가 각 자 만들어주고 비에고 키우고. 하지만 지금 보면 지금 구마시 CS 보이시죠? 이런 것도 집 타이밍 하나하나 잘 잡아가지고 위니언 똑같은 거고 터치고 캐리아가 예측 하나 둘 뭐 잘하죠. 캐리아가 참 이런 거 만드는 게 큰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위에 터지고 귀여워. 보면 이 유미라는 캐릭터가 나오면 이렇게 상체에 관여하면요 상체 정신 나가요. 저도 솔랭에서 많이 해봤지만 첼 구간에서 유미가 있을 때 상대팀 서폿이 돌아다니잖아? 유미가 할 게 없어 진짜로 냉정하게. 유미가 붙어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구만시가 CS 이렇게 물론 다 잘했어. 티온 4명 잘했는데 내가 원딜 시점을 보면 원딜이 CS가 똑같다는 걸 님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2대1을 하는데 CS가 똑같다? 잘하는 거야. 반대 원딜이 영향력이 크진 않았지만 안 보이는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면 이런 거 더 깔아놓고 이 오른쪽 무빙 제한해서 이게 진짜로 구라 아니라 캐넨궁이 실쿠란인가요? 만약에 뭐 여기서 물어보면 구마요시님 여기서 여기 더 깐 거는 캐넨궁 때문에 여기 오른쪽으로 제한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한 거일 수도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본능적이다? 웃긴 게? 다 설계를 이미 머리로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왜냐면 야, 여기서 캐넨 궁 있다고 하잖아. 오른쪽으로 무빙했을 때 이거 세 명 다 궁 맞는 거 아니야? 징크스 덫 하나로 인해서? 안 그래요 님들? 그러니까 참 별거 아닌데 덫을 이렇게 잘 쓰는 것도 제한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뭐 의미부여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치 각이 이쁘게 나오는 거 같아. 여기서도 그 다음에 징크스 W가 이렇게 들어가서 도란을 개피 만드는 게 그 다음 궁을 써가지고 도란 철거궁을 벗기는 게 큰 거 같아 내 생각에는. 별거 아닌데 진짜 커. 이런 하나하나가 커지는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게 징크스 컷 진짜 잘 써. 구마유씨가 구마유씨는 그 다음에 동이나 W로 CC인 걸린 애들 상대로 되게 호응을 잘해. 호응도 잘하고 방금도 여기 덫 깔아놓는 것도 아크샨 2스킬 방지하려고 깔아놓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덫 중간에 깔거든요. 여기서 이것도 이러고 결승을 우승을 하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 구마요시 억울할 만한 게 물론 여기 팀원들이 다 잘하는 분들이지만 내가 언데일 감수성을 말하자면 징크스는 여기서 안 뺀 이유가 이걸 부시면 신난다가 터져가지고 리신한테 찰각이 안 나오거든. 인정? 아니 이거 뭐 초필살기 인정. 근데 우리 팀 빼고 있는데 구마요시 안무 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아 이거 부시면 징크스 패시브 같아서 이속이 빨라지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조금 좀 친 것 같긴 해 내 생각에. 근데 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고 이겼는데 확실히 어제 재밌었고 마지막은 좀 티원이 심각하게 이긴 했는데 그 전엔 다 잘 비빈 것 같아. 근데 나는 보면 참 티원이 뱀픽도 잘하고 뱀픽 기대치를 높여주는 게 원래 보통 레드 사이드에서 탑미드가 오픽을 고르는데 서폿을 오픽으로 뽑아서 저렇게 쓰레쉬를 줘가지고 캐리를 하는 것 자체가 하여튼 뭐 분석을 해봤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인데 이렇다 이런 거죠.